이 편지는 네, in regard to 어바웃이야. 뭐에 대한 거냐면 너의 9월 20일에 쉼먼트처럼 나왔던 것 같은데 배송. 배송에 대한 것이다. 우리에 대한 배송에 대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주문했던 거죠. 너에게 9월 5일에 하죠. 만약 네가 다시 전화할 거면 리콜이 뭐냐면 회상하자. 회상하자. 여기서는 회상하자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리콜은 뭐냐면 다시 연락하잖아요. 그치? 옛날에 자동차 탈 리콜했던 거. 그렇게 그런 뜻도 있고. 그치? 만약 네가 리콜 한다면 네. 주문 우리가 만들었던 주문은 뭐였냐면 25만 개 유닛. 그 단위. 다시. 네네네. 여기서 리콜 회상하자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아죠? 다시. 네가 회상한다면 주문인데 네가 만들었던 주문은 25만 개였대. 뭐에? 이 보시 이어폰에 25만 개였대. 6만 개였대. 땡크 스피커 6만 개였대. 그럼 위에 조사 오픈하인지 온라인인지 명사는 업무하자마자라는 뜻이거든. 조사하자마자 뭐에? 우리의 웨어하우스 창고를 조사하자마자 이어폰의 선적이 발견되어지기를 내가 어떻게 확인됐어? 액세스 초과. 근데 얼마가 됐어? 5만 개가 초과가 됐대. 이어폰이 한 30만 개 온 거지? 맞아? 그리고 브랜드 스피커 브랜드 보내어진 우리에게 보내어진 스피커 브랜드는 브랜드가 아니었죠. 근데 어떤 브랜드가 있었어? 우리가 요구했던 브랜드가 아니었던 거죠. 여기는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해? 이것이 리얼리 단지 오버사이트였다고 주장하는데 오버사이트는 뭐야? 오버사이트 실수. 네, 뭐해? 당신의 역할에서 당신의 분에서 실수였던 것 때. 그래서 우리는 돌려줄 텐데 뭘 돌려줄 거야? 잘못된 선저 배송을 보내줄 거래. 우린 또한 인클로징, 인클로즈 동봉에 있는데 당신의 정보를 위해서 카피본, 뭐의 카피본? 원래 판매 인보이스? 인보이스도 했다는 건 나는데 인보이스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 보내달라고 송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건 보내는 그 이렇게 물건 좀 보내세요라고 하는 걸 송장이라고 해. 원래 판매 송장을 카피본을 보내주는데 보여주는 뭘 보여주는 우리의 정확한 주문을 보여주는. 우리는 감사할 거를 받는다면 정확한 주문을 받는다면 9월 25일까지 아무리 늦어도 가장 늦어도 25일까지는 받으면 좋을 거예요. 아세요? 최대. 네, 그래서 즉각적인 행동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인포 출원될 수 있는 거 이 글에서 출원될 수 있는 게 뭡니까? 네, 보죠. A번. 이어폰과 스피커 둘 다 모델 것이다. 네, 반납되어질 것이다. 반송될 것이다. 답은 A번이죠.